안녕하세요. 성동 유아체능단 코끼리반 아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나른한 봄날 찌뿌둥한 몸을 시원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치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관절들을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팔을 앞으로 쭉 펴서 왼팔로 아래에서 감싸서 그대로 잡아당겨주시고 얼굴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오른팔을 올려서 왼팔로 아래를 감싸서 지그시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때도 똑같이 실시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다음 동작은 팔을 머리로 올려서 팔꿈치
팔꿈치를 구부려 주세요.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지그시 잡아당겨 주세요. 시작. 팔을 올려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지그시 잡아당겨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다음은 우리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이 앞을 보이게끔 쭉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최대한 높게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옆으로 허리를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그대로 두 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허리를 숙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오늘 성동 유아체양단 체육선생님들과 함께한 스트레칭 엄마 아빠와 함께 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꼭이요.